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쭈 아저씨, 엉클 쭈 아저씨, 문어 박사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로봇은 반다이에서 나온 PG 아스트리 레드 프레임과 중국의 닐슨 공방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닐슨 아스트레이 건담입니다. 일단 그 조형 자체는 뭐 제가 보기엔 이렇게 말라빠진 요 중국제가 훨씬 멋있어 보이고요. 요두 개의 로봇을 좀각 부분별로 비교하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전체적인 색감은 제가 두 개의 로봇 다 부분 도색을 해서 외장은 거의 사출색 그대로거든요. 외장은 반다이제의 하얀색은 좀 이렇게 밝은 색이라면은 요 닐슨제는 약간 회색빛이 도는 느낌이고요. 빨간색 같은 경우는 반다이 건좀 밝은 화사한 색이라고 하면은 닐슨 거 같은 경우는 좀 짙은 색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반다이 거의 얼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굴. 리뷰가 많이 허접하네요. 잘안 보이네요. 얼굴. 닐슨 공방의 얼굴. 핸드폰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이게 초점이 안 맞으니까 잘안 보입니다. 그럼 각부의 디테일한 것보다는 가동성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반다이제의 경우 머리가 앞뒤로 이렇게 회전이 되고 뭐 이렇게 여기 뭐가지 뭐가 걸리네요. 이건 뭐 닐슨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중국제. 얘도 뭐, 뭐가지, 요게 좀 걸립니다. 머리는 앞뒤로 이렇게. 돈은 안 되고요. 어깨가 크게 다릅니다. 어깨는, 이렇게 파츠 분할은 아닌데, 뭐,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효과들이 좀 있는 반면에, 우리의 반다이제는, 이게 민자입니다, 민자. 그냥 하얀 민자. 이거, 부품이 달라서 제가 요거는 회색으로, 윗부분 회색으로 도색을 했고, 요건 하얗게 도색을 해서 약간 차이 있는데, 거의 좀 민자입니다, 민자. 오래돼서 먼지가 좀 많이 쌓였네요. 그리고 가슴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렇게 돼 있고, 가슴 부분이 이렇게 유광 막으면서 반짝반짝 거리는데, 좀 분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어깨 위도 그렇고. 다시 들어야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서 돌려가면서 말씀드립니다. 어깨 상부, 어깨와 팔. 닐슨제가 훨씬 좀 말랐네요. 반다이제는 운동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. 바깥 부분. 두개 이렇게 붙여놓으면 키는 뭐 비슷합니다. 키는. 키는 거의 비슷하고. 백팩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백팩. 꼬리. 로봇 꼬리가 있습니다. 다리.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뭐 닐슨 제가 월등하게 디테일이 뛰어난데 파츠 분할은 반대 있게 좀잘돼 있고요. 로봇 두 개를 하려니까 좀 힘듭니다, 이게. 앞모습. 허벅지부터 다리까지, 이게 반다이제입니다. 여기 닐슨. 허벅지부터, 허벅지가 뭐, 닐슨보다, 반다이보다 훨씬 멋있습니다. 제가 보기엔. 훨씬. 옆에 이제 투명 부품도 좀 있고. 또 제가 데칼 많이 붙이는 걸 좋아해서 데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 팔을 한번 이제 두 개를 들어보겠습니다. 팔. 오랫동안 가동안에서 부러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반다이님 팔을 한번 들어봤고요. 어우, 우리 닐슨째는 너무 뻑뻑합니다. 이렇게 돌리는 상태에서 돌리면 잘안 돌아갑니다. 이걸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가 뭐 걸리 걸리네. 이렇게 여기가 뭐 약간 다르긴 한데
이렇게 팔을 이렇게 한번 펴봤습니다. 오우,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이게. 저는 이렇게 배가 나온 형태로 전시하는 걸 좋아합니다. 그 무장이나 뭐 그런 거를 많이 안 달고요. 그리고 다리. 오우, 예, 이 반다이제는 이 슬라이드 기믹이 보이십니까?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. 이 정도. 예, 무릎이 아주 화려하게 들어가네요. 안에 뭐 별도의 뭐그 파이프 같은 게 없습니다. 넌좀 뒤로 가 있어라. 가동에 불편하다. 요런 무릎. 무릎을 피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 뭡니까? 예, 빠집니다. 너무 안 움직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거 망가진 건 아니니까요. 다시 펴주고 허벅지를 내려주고. 근데 허벅지가 좀 고자화돼서 흔들흔들 거리네요. 하여튼 이렇게 닐슨 거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. 뭐 가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. 허벅지 많이 올라옵니다. 많이 올라옵니다. 거기 90도 올라옵니다. 90도. 그리고 무릎팍. 무릎팍은 뭐이 정도가 최고네요. 예. 반대 것보다 조금 들었습니다. 여기는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뭐 형태고요. 내부 프레임을 도색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멋있습니다. 네. 여기 파이프가 하나 있네요. 이 파이프 도색을 안한게 실수인 것 같습니다. 가운데 요거에 무릎을 이렇게 닫아주고. 반다이 거보다 훨씬 뭐 뻑뻑하면서 이게 뭐 최근에 사서 그런지 잘 움직이네요. 팔도 이제 내려주고. 저는 이렇게 배 자세를 전부. 네, 발바닥은 뭐 딱히 디테일이 없습니다. 얘는 니스는. 그리고 반다이제는 발바닥에 뭐 버니어도 있고 뭐. 네, 디테일이 확실히 좀 있긴 있습니다. 근데 멋이 없다는 게. 처음에 샀을 때는 너도 엄청 멋있어 보였는데 확실히 남자는 뉴페이스한테 끌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두 개, 이제, 요, 동봉되어 있는, 요두 로봇의 칼을 비교했습니다. 먼저, 반다이 거. 와, 이거는 뭐, 그냥 칼입니다, 칼. 그냥 사람이 들어도 칼입니다. 엄청 큽니다. 이 정도 높이. 하나밖에 안 들어있습니다. 닐슨은 요게 두개 들어있는데, 좀 반다이 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. 뭐, 겉이 형태도 뭐,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약간,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반다이제랑 비교하면은 두 개의 차이가 월등합니다. 예. 반다이는 오 두께랑 뭐 엄청 크고요. 니스는 좀 장난감 같은 느낌. 확실히 칼은 이 반다이 꽤 크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싸울 때 써도 될것 같습니다. 칼을 빼보겠습니다. 네. 아, 맺기가 그냥 잘합니다. 이렇게 뭐 진짜 칼 같은 효과. 그리고 이렇게 딱 닫아주는 기믹이 있고, 니스는 뭐 별도의 그런 기믹은 없고요. 일단 이 맥기가 약간 색깔이 후집니다. 이건 뭐그 라카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, 이런 칼 모양 효과는 뭐잘 재현을 했습니다. 이게 그 동영상에는 안 보이시겠지만, 요 금색도 뭐 반다이 금색 맥기랑은 좀 다르죠. 반다이 거는 진짜 그금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그냥 플라스틱에 스프레이 뿌려놓은 느낌. 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두 개의 차이는 뭐 이렇게 위에 게 반다이, 밑에 게 닐슨. 그리고 닐슨은 뭐 추가적으로 저는 뭐 방패랑 뭐총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. 그래서 그건 별도로 안 하고, 닐슨은 이렇게 빛이 나오는 듯한 효과에 이게 한 쌍씩 들어있습니다. 녹색, 노란색. 뒤에 있는 거에 끼는 거죠. 요 뒤에 요 빔샤벨 반다이크 한번 껴보겠습니다. 네, 당연히 들어갈 리가 없죠. 두 개가 회사하다는데. 안 껴지지. 아, 잘못 뺐습니다. 네, 확실히 그래도 안 빠집니다. 안 껴집니다.
뭐 들어가진 않습니다, 이게. 뭐 개인적으로 그 요걸 나중에 샀다 그러면 반다이 훨씬 멋있었을 테고요. 나중에 산 게 이제 닐슨 거기 때문에 요게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요번에 그 네이버에 이제 중국 로봇으로 좀 이렇게 유명하게 포스트 하시는 분이 계신데, 무슨 마라님이라고. 그분이 포스트 한걸 보니까 요게 파란색도, 예, 요번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. 그거 빨리 수급해가지고 그 파란색도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파란색 레드 프레임, 블루 프레임이군요. 예. 여러분들도 그거 사시기 바라면서. 요게 그 저는 구매 대행으로 샀는데 10만원 넘지 않았습니다. 요거는 그 반다이제는 한 이 꽤 됐는데 18만원 주고 샀었거든요. 지금은 이제 환율이 낮아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은데, 뭐 가격 대비 뭐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보면은 저는 이거를 두 개 살 것 같습니다. 분발해라 반다이. 이상 그 허접한 리뷰를 좀 마쳤고요. 그 제 블로그에다 요 닐슨 공방이랑 요 그 반다이제 비교 사진은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문어박스였습니다.